안녕하세요. 보험을 사는 남자,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보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2월 28일, 지금 이제 8시 한 17분 되는데요. 이제 신계약 마감도 끝나고, 보험회사는 매월 말날 전쟁이거든요. 이제 보험료가 따박따박 납입이 Nope. 되었는지, 그리고 또 신계약도 마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분주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 영업도 하고, 또 조직 관리도 하다 보니까, 매우 바쁘게 오늘 어떻게 지금 8시가 됐는지 정말 시간인 간지도 모르게 지금 된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전화 주셨는데 매우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저한테 가입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분은 이제 보상가랑 이제 실기인가 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강식품이나 이제 보조식품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의사 처방 전에 비타민인가 하여튼 뭐 이게 건강식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가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거죠. 근데 보험회사는 이런 건강식품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에 나왔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준다. 그래서 이 22만 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안태수 본부장님 이거 혹시 노하우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건강식품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건 맞지만 치료 목적으로 어떤 처방전에 의해서 했으면은 보장을 해줍니다. 제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보상가랑 통화 후에 만약에 보험금을 못 받으면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달라. 그럼 제가 그 보험회사 상대로 싸워서 보험금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전화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났나?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안태수 본부장님, 제가 이제 보험회사 상대로 그렇게 고스란히 치료 목적으로 한 거고 아무리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제가 당당하게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줘라. 아니면 내가 담당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해고지하고 또 연락이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아 그럼 또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이번에 일회성은 지급을 해주겠다. 원래 안 되는 건데 근데 다음부터는 이거는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고 22만 원인가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대요. 저한테 너무 기분 좋아서 그렇게 저한테 통화를 하고 저한테 가입을 한건 아니지만 담당 설계사가 아니지만 제가 통화해서 보험금을 못 받아주면 안태도 보험장님이 전화해서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거기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 No. 제가 또 당당하게 통화를 했다는 거죠. 이제 보상과 직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위축이 돼서 아 이분이 좀 많이 아나 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회성을 지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22만 원에 종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저한테 진짜 제가 보험 가입한 건 아니지만 안태수 본부장님처럼 그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괜찮으신 분 있으면 소개 시켜주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뭐 이모티콘 있죠? 그 스타벅스 뭐두 잔, 그거를 보내주신 거에서, 아, 그거 안 보내주셔도 된다 했는데 벌써 보내주신 거에서, 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런 정말 유익한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영상이 많이 올리면 본인도 구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원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이번 한 번만 지급이 됐다는 것처럼 선 쓰는 척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에서 이런 좀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올리면 정말 좀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정말 돈 되고 유익한 정보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앞으로 어떠한 상업적인 영업 이득이 아닌 당연히 소비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Nope. 부분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저 또한 매월 스터디 그룹이 있거든요. 약간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해가지고 노하우 교통사고나 뭐 인보험 쪽이나 뭐 화재 쪽으로 제가 그런 쪽을 많이 올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까 통화하신 분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제가 진짜 오늘 그 스타벅스 그 쿠폰 주셔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보험 가입 안 했다 할지라도 제가 성심성의껏 정말 보험회사의 갑질 횡포 이런 걸 막고자 좋은 정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 가입 하나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저 하나 때문에 제가 그런 정보 하나 흘려서 보험금을 받았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돈이 되고 또 돈을 떠나서 정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상 사례들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